한백산과 주목. 태백산 눈꽃 트레킹을 위해서 일사비꽃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대표 겨울 산행지답게 많은 등산객들이 오늘도 모셨습니다. 초입부터 유일사 쉼터까지는 인도 같은 길을 슬렁슬렁 올라간 다소 지루한 길이지만 쉼터 이후부터는 등산 한 맛이 나는 길이 좀 나타납니다. 아, 낙엽성들이 정말 아주 멋지게 지금 서 있습니다. 예, 뱀을 조심이라답니다. 이제 뱀이 자주 출몰한다는데 겨울에는 나오지 않죠. 얼어 죽을 일 있습니까? 지금 나왔다가. 강원도는 그래도 눈이 있네요. 에이, 이거 아주 보기 힘든 거예요. 에이, 아주 좋습니다. 얼마만에 보는가 모르겠네요. 아, 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눈꽃 트레킹 오면 기분이 좀 납니다. 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듣는 눈 밟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뻗어도 아주 좋습니다. 눈이 하얗게 눈꽃이 내려서 사람들은 옷이 다 붕색깔입니다.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옷들도 벗으시고 아이젠도 자시고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옷을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아이, 오르막길이고 아무리 추워도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낙엽성도 있고요. 눈도 내려 있고 올해 들어서 눈도 보고 정말 좋은 하루입니다. 길이에요. 아이젠을 잘 차야 돼요. 아이젠이 앞뒤가 있습니다. 얼굴 이쁜 사람 이렇게 다 해줘요. 반가워요. 이쪽이 이제부터 계단이 시작을 합니다. 이쪽에서 물줄이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일체 유심조에서 유일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서 유일했어요? 이제부터 좀 산에 오른가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니까 눈은 있는데 더 따뜻해져요. 이유가 해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멋있습니다. 소감이요? 네.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 아, 아주 상쾌히 좋네요. 저 오늘 한백산도 다시 한번 봐주고요. 산에서 산다 거짓말? 자, 산에서 산다 거짓말. 다 왔어. 여기는 가본데 5분 남았어. 혹시 초콜릿 사실 먹고 가시는 것도 에너지도 보충이 되고 아주 좋아요. 이쪽이 눈이 좀 별로 없으니까요. 계단이라는 것을 좀 알겠네요. 이제 옛날에는 눈이 많아가지고 전혀 몰랐었는데 제대로 정황이 되네요. 이쪽에서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네. 주먹은 천연기념물 제244호로요 한국, 중국, 동북부, 일본 등이 원산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 높은 산악지대나 추운 지방에서 주로 자란다고 합니다. 주목이란 이름은 나무의 껍질이 붉은색을 띠고 목재도 붉은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오래가고 목재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 서에는 능선들이 굽이굽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 잠시 한번 쉬었다 하시죠. 한백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사진 찍는 분들도 너무너무 멋집니다. 주먹의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십시오. 태백산의 매손바람에 만들어진 독특한 모습이 좋긴 하지만요. 이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이는 것이 또 주먹이기도 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정말 저 타악트의 조망과 함께 들어선 주먹들이 있는 곳은 아주 태백산의 인기 포토존입니다. 이쪽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 안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도 아주 멋집니다. 천재자 천재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불을 쌓아받은 재단입니다. 이곳 장군봉에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줄을 서 계시네요. 이곳 장군봉에서 본 백도에 가는 능선들이 기가 막힙니다. 네, 봄에는 철저히 반발했었고요. 이제 눈꽃이 아주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서운 바람이 막 세차게 부고 있습니다. 드디어 태백사 천재단에 도착했습니다. 태백사 천재단 한백원입니다. 정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천재단에서 지금 태백산 인증샷 찍으시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단골 광장으로 하산을 합니다. 단골 하산길도 능선 한번 보십시오. 내렸을 때는 스틱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발 1470m에 위치한 망경사가 멀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용정은 옛날부터 천재를 지낼 때 지혜수로 사용된 우리나라 100대 명소 중에 으뜸에 속한다고 합니다. 태백사에는 전기를 받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망경사 해운도 아주 진짜 반갑습니다. 이제 뭐 내려가는 길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완전히 높은 산이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아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태백산입니다. 이틀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겨울 눈꽃 트레킹 또한 최고인 태백산은 색다른 추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꼭 겨울에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백산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야, 백두대간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태백산을 지키고 있는 장군바위랍니다. 저쪽선을 잡아야지. 태백산 눈 축제는 적설량이 좀 터덕시 줄어 변화를 깼다고 합니다. 눈 조각 위에 얼음 조각을 추가했고요. 단골 광장에는 3.5m 높이의 엘사와 불의 정령 등 겨울왕국 눈 조각이, 문화 광장에는 에펠탑, 바보탑 같은 민지어처 얼음 조각이 설치되었습니다.